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자, 자동차 얘기 조금 하고 가죠. 일단, 르노 삼성의 XM3입니다. 꼽히면 하나밖에 안 합니다. 자, 이 XM3의 CO2 배출량이 공식적으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123g per km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지극히 뭐 극급에서 평범한 자동차, 뭐 연비가 좋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효율이 좋거나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평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등치, 그 정도의 사이즈에서는. 자, 그러면 이 엔진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 1598cc 엔진이에요. 이게 마지막으로 쓰였던 게 르노 삼성의 그 SM3 있죠? 근데 이게 SM3가 지금 나오고 있긴 한데 전기차밖에 안 나와요. 전기차밖에 안 나오고 일반 내연기관 SM3는 단종이 됐습니다. 그 단종된 마지막 SM3 네오의 1.6리터 엔진이 아마 이거랑 동일한 게 아닐까. 그래서 보면 똑같이 1598cc 이 엔진을 뭐 근데 이 엔진은 두루두루 많이 쓴다라고 해요. 여튼 그 엔진인 것 같은데 약간은 손을 본것 같아요. 그래서 SM3 네오 때그 마지막에 스펙을 보면 출력이 기본적으로 117마력인데 그 마력이 123으로 조금 올랐죠. 117마력에서 123마력. 다만 요 123마력의 최대 그 마력은 RPM이 6400인데 기존에는 6000RPM이었는데 6400으로 조금 올라갔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최대 토크를 보면 기존에 16.1 토크가 4000rpm이었어요. 근데 요게 지금은 4000rpm에서 15.8 토크입니다. 그러면 자, 토크는 최대 토크가 조금 낮아지고 그다음에 최대 마력은 조금 더 RPM이 높아졌다라는 건 유추를 해 보면 이게 제가 꿈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기사를 본것 같은데, 인터뷰 기사를 본것 같은데, 지금 못 찾겠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상대적으로 엔진을 조금 더 이렇게 앞쪽으로, 그러니까, 도심 구간, 일반적인 뭐, 조속 구간에서 조금 토크감이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앞쪽으로 조금 출력을 좀 땡겼다라고 얘기를 한걸 어딘가 기사에서인가 본것 같은데, 뭐 관계자 인터뷰 이런 식으로 본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봤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1.6 엔진은 르노 삼성에서 SM3에 단종이 되고 이번에 다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야, 그거 너무 출력이 허접하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그냥 평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밟는 차가 아니잖아요. 밟는 차가 아니니까 제가 단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자, 뭐 가장 쉬운 게그 현대의 아반떼겠죠? 그러면 아반떼의 공차 중량, 그다음 출력 마력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대략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아반떼의 1.6 엔진이 있습니다. 자, 1.6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 자, 1.6 터보가 있고 일반 그냥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이 있는데 그냥 일반 1.6입니다. 그 배기량이 1598cc예요. 그래서 동일하죠. 1598cc, 1598cc 동일해요. 그러면 출력을 한번 보면 아반떼가 123마력 퍼 123마력 6300rpm이에요. 근데 요건 지금 XM3는 123마력, 마력은 동일해요. 근데 6400rpm이에요. 그러니까 자, 마력은 거의 동일한데 그 앞에서의 마력 구간은 현대 아반떼가 약간 좋긴 하지만 중요한 건 최고 출력은 거의 동일하다. RPM이 400 정도 더 높은 상태에서 최고 마력이 찍히긴 하지만 자, 기본적으로 숫자는 123마력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면 토크를 한번 봅시다. 자, 아반떼가 4500rpm에 15.7이에요. 4500rpm에서 15.7 토크가 찍힙니다. 그러면 XM3는 4000rpm에서 15.8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반떼 자, 토크는 0.1이 높아요. XM3가 0.1이 높아요. 15.8, 15.7 토크. 근데 이 최대 토크가 나오는 그 RPM 구간이 아반떼가 4500rpm인데 이 XM3는 4000rpm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이 자동차는 뭐그 정도 급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걸 스포츠카를 보면서 이걸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급에서 아반떼 1.6 스마트 스트림 그 기본 라인업에 아쉬움이 없는 사람들은 이 XM3를 타고 답답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네,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충분한 거예요. 오히려 RPM에서 최대 토크 구간은 조금 더 당겨놨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대해서 뭐 아쉬움을 느끼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 저 1.6의 공차 중량이
지금 보면 가장 가벼운 라인업이 1230kg예요. 1230kg고 그다음에 1250kg, 1280kg, 1290kg 가장 무거운 1.6에 16인치 타이어 넣은 그 등급이 1290kg로 공차 중량이 가장 무거워요. 1290kg. 그러면 요 XM3의 공차 중량이 얼마냐면 딱 1300kg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가벼운 걸로 치면 70kg 정도 공차 중량이 더 무겁고 아반떼 1.6 기본 모델 1.6에 비해서 가장 가벼운 라인업에 비해서는 70kg가 더 무겁고 가장 무거운 아반떼 1.6에 비해서면 10kg밖에 더 무겁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이제 여기에서 복합 연비로 보면 자 굉장히 유사한데 아반떼의 1.6에 2,900 그러니까 1290kg까지 1290kg 공차 중량에 16인치 타이어 들어간 그 복합 연비는 14.4예요. 14.3, 14.4. 그러면 지금 XM3의 공식 인증 연비는 13.4예요. 자, 연비는 한 0.1이 그러니까 아니죠. 1kg가 낮죠. 1kg가 낮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한데 자 공차 중량은 10kg밖에 차이 안 나고 그 다음에 토크는 조금 더 높고 RPM은 조금 더 낮은 데서 토크는 0.1이 높고 그 다음에 마력은 똑같은데 RPM이 400 정도 더 뒤에서 최대 마력이 나온다라는 건 XM3의 이 토크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도심에서 주행할 때 그 저속 구간에서의 그 속도가 크게 아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이 공차 중량 토크 최대 토크 마력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타보진 않았어요. 타보진 않았는데 우리가 저 스펙을 보고 단순히 야 저 덩치에 저건 아마 굉장히 들뜰 거야 그러니까 느릴 거야 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죠. 제로백을 바탕으로 자 이게 느릴 거야. 그런데 저 차량을 비롯해서 저 정도의 급들은 다 제로백이 느려요. 느릴 수밖에 없어요. 아반떼는 그러면 제로백이 빠르냐? 아반떼 1.6? 네,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XM3가 연비가 조금 더 낮은 걸 보면 그 형태에서의 조금 손해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토크를 앞으로 조금 당겨놓으니까 도심 저속 구간에서의 조금 손해를 더 많이 보지 않을까라는 걸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크게 아쉽지 않을 거예요. 도심 구간에서 우리가 뭐 장거리를 많이 이동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더라도 아반떼가 아쉬운 사람들은 저것도 아쉬울 거예요. 근데 아반떼 1.6 기본 모델이 크게 뭐 아쉬운 뭐 탈만한데 라는 사람들은 저 XM3도 크게 아쉽지 않을 것이다. 스펙으로 본다면 오히려 조금 도심에서는 경쾌할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물론 1.3 터보로 사는 게 뭐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깡통충이에요. 그래서 중고차들을 살 때는 좀 옵션 좋은 걸 사지만 일반적인 내가 신차를 뽑을 때는 깡통충이거든요. 그래서 깡통에서 그냥 뭐 아주 필수적인 걸 제외하면 어차피 요즘에 내비 잘 안 보잖아요. 스마트폰에 내비가 워낙 좋아서 잘 안 보죠. 그래서 깡통충이라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저 XM3의 기본. 그리고 이미 좋은 소식이 뭐냐면 4,000대는 거의 넘어가고 지금 오늘까지 사전 예약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이제 공식 출시는 3월 9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일주일 뒤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그 텀을 두고 그 다음 주에 다음 주 3월 9일에 공식 출시를 하는데 이게 지금 거의 오늘 끝날 때까지 예약을 받으면 거의 5천 대를 넘을지 모른다. 그래서 아마 이게 공식적으로 딱 끝나고 난다 사전 예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몇 대를 예약을 딱 했는지 사전 예약에서 그거 공식적으로 내놓겠죠. 제 생각에는 거의 5천 대 가까이 되거나 5천 대를 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개소세 할인을 했죠. 그래서 이 XM3를 만약에 실제 가격이 정해졌다라고 하면 개소세 할인을 하면 70만 원을 할인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추측하기에 개소세 할인을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상의 가격대가 나왔죠. 1795만 원이 깡통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1795만 원짜리도 진짜 혜자급으로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1.6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잘 나온 그 깡통인데 그 깡통의 가격이 1795만 원인데 거기에서 만약에 그게 공식 가격이었으면 개소세 할인을 해버릴 경우에는 그건 세금을 까주는 것이기 때문에 1720만 원, 1730만 원까지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가격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레이 있죠. 레이에서 프롬 넘어가면 1500만 원대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근데 공간면에서 뒷좌석 접고 이렇게 해버리면 뭐 접지 않더라도 그 다양성 면이나 그 형태나 뭐 크기나 이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 XM3가 진짜 무서운 존재예요.
그래서 이 XM3는 정말 많은 시장을 잡아먹을 거예요. 자, 레이 시장도 잡아먹고 경차 시장도 잡아먹고 소형 세단 시장은 진짜 많이 잡아먹고 그 다음에 그 소형 SUV 시장도 잡아먹고 소형 CUV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시장을 웬만큼 다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이 XM3는 제가 추측하기에는 거의 괴물이 될 거예요. 이 지금 국내 소형 혹은 준 그러니까 소형, 준중형, 뭐 SM, SUV, 그 다음 CUV, 그 다음에 소형 세단, 그 다음에 경차 시장에서 거의 매기급이 돼서 정말 다양한 소비자들을 다 잡아먹어버리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돼요. 그래서 와 진짜 간만에 정말 흥분되는 자동차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건 진짜 히터를 안 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사전 예약인데 이 정도인데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4,000대를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약 20% 정도가 비대면 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계약이 된 거다. 이게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큰 어떤 전환점에 있는 거예요. 사실 전 이런 몇천만 원이니까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량을 살 때는 당연히 그 딜러를 만나고 얘기를 나누고 상담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 게 당연한데 이렇게 몇천만 적어도 물론 이게 자동차 중에서는 좀 저렴하다라고 하지만 최소한 천만 원이 넘는 그런 비싼 자동차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물건을 사는데 비대면으로 계약을 한 사람이 지금 단순히 수치상으로 800에서 1000명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테슬라가 이제 딜러 형태가 아니라 직접 주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 중간에서 딜러의 마진 10에서 15%를 깐다라고 그러니까 그걸 아끼는 거겠죠. 사실상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데 나는 지금 이 XM3를 보면 자 쉐보레, 르노, 삼성 그 쌍용이 나갈 수 있는 길은 이 XM3가 제시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차피 경쟁력에서 뒤지니까 좋은 상품성의 차량을 딱 내놓고 내놓은 다음에 그걸 적극적으로 그 기존의 딜러 대리점이 판매 중심이 아니라 그게 사람들에게 실제 보여주고 시승하는 형태로 적극적으로 돌리고 그 반대편에서 비대면 그 계약을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쪽. 그래서 그걸 통해서 딜러망에서의 어떤 그 마진을 최대한 줄여가면 그건 상대적으로 현대 기아차가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르노 삼성의 XM3가 그 시장에서 던져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좋은 상품성의 차를 내놓으면 잘 팔린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런 비싼 자동차도 20% 이상이 비대면으로 계약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딜러망에서의 어떤 그 들어가는 비용들을 어느 정도 아낄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줬고 그리고 사실은 광고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요. 이거 티저가 올라온 거 진짜 쓰레기 같은 티저 르노 삼성에게 미안하지만 진짜 차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쓰레기 같은 티저 하나 올려놓은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소비자들이 찾아보고 구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지금 대단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XM3는 지금 국내에 현대기아차가 존재하고 쌍용 쉐보레 르노 삼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쌍용 쉐보레 르노 삼성이 나갈 길을 방향을 제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동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튼 이건 아마 실제 출시가 되고 소비자들이 받고 나서 거리에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면 훨씬 더 주문량이 폭증할 거예요. 이건 실제로 눈으로 보면 뭐 사이즈나 그런 것들은 이미 기존 영상에서 다 얘기를 했듯이 경쟁 대비 굉장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좀 침체되고 있는 국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많은 아주 중요한 자동차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